불편한 얘기를 음악으로 들려주고 싶은 힙합하는 뮤지션 다이너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할 건데 절대 그것만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도 나쁜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뭐 안일하게 그냥 뒤처지기만 하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미디어에 이제 힙합이란 장르가 비춰지면서 되게 획일화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이거 아니면 뒤떨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힙합을 들어온 힙합 팬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지금 소위 말하는 대중들이 이제 가요 혹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듣는 미디어에 나온 힙합들을 접하는 대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꼭 트렌드에 민감해야만 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멋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집을 갖고 지켜나가야 될 건 지켜나가야 되고 너무 지금 획일화된 그 음악 스타일에 맞추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에 맞춰야 한다, 트렌드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한다 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장르, 하고 싶은 얘기도 섞고 그러면 더 좋은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됐다는 게 사실 인지도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언더그라운드에는 인지도만 없을 뿐이지 정말 리스펙트 받고 사람들한테 멋있다고 제 엄지손가락 받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저평가됐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인지도가 없을 뿐이지 사실 누구한테 평가받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자기 얘기를 묵묵히 하고 인지도만 쫓아서 가지 않는 그런 저평가됐다고 얘기하는 래퍼들을 굉장히 멋있고 저도 그렇게 음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 씬 안에서의 리스펙이나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고집 둘 다 가져가고 싶은 래퍼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안타깝다 뭐 속상하다 보다는 언젠간 충분히 인지도 또한 얻을 수 있는 래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평가됐다고 얘기를 듣는 그런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언젠간 저는 인정받고 그리고 응원하고 계속 멋있게 자기 음악, 자기 얘기를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어글리 정션이란 게 사실 뭐 공연을 하는 공간 그리고 뭐 팬들과 관객들과 아티스트 간의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라는 그냥 공간적인 것보다는 상징하는 의미나 그런 게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해요. 뭐 많은 이유들로 없어지게 된 거는 사실 뭐 속상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이제 화나라는 뮤지션이 해왔던 그런 사명감이나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는 생각 같아요. 그런 의미 같아요. 이게 더 이상 그냥 상징으로만 나오기보다는 좀 더 이 어글리 정션을 통해서 다양한 뮤지션이 나왔고 그 생각에 공감하는 뮤지션들이 나왔으니까 저는 또 다른 시작이 아닐까 긍정적으로 보려고 아쉽긴 한데 좀 더 제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글리 정션은 없어졌지만 언더그라운드에도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뮤지션들이 진짜 많거든요. 분신도 분신이겠지만 뭐 대구에서 지금 20년째가 된 마이너스 형의 힙합 트레인도 그렇고 또 뭐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런 소규모 혹은 언더그라운드의 래퍼들의 그 공연들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갈 거니까 많이들 응원해주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더그라운드 공연장 혹은 그 사람들의 앨범을 찾아들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흘러나오는 음악이나 TV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랑 또 다른 의미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걸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계속 앞으로도 이런 언더그라운드 공연을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멋있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지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